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4강과 결승이 남게 됐습니다. 또 오늘 또 결승까지 있는 만큼 세 분을 더 모시게 됐군요. 네. 네. 개그맨 한 분이요? 내가 봤을 때 그냥 공무상 원탑 아닙니까? 네. 지금? 공무상 때문에 약간 스케줄까지 바꾸고 원래 오늘 오후에 서울로 오후에 오는 거였는데 예, 예. 그것 때문에 낮에 좀 일찍 올라왔고 어제 울산 출장했잖아요. 네. 그 돈 준다 그래요. 네네네네. 맞아. 뭐 돈 떼먹었어요. 네. 근데 오늘 그 마지막까지 활약을 해주셔야 또 아 그래요? 확정이 네. 아직 모르는 거죠. 아니 주락펴락하네. 네. 아, 원래 아시잖아요. 제가 그 연타석 홈런을 못 치는 타입이거든요. 가끔 때리는 타입이라서 네네 장타자예요? 말을 좀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멘트가 길어지니까 네. 좀 짧게 짧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하면 공선 못 받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성주가 형철이 이겼다는 소식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 장난치는 줄 알았어. 다 그랬어요? 네. 형철이 괜찮나요? 아니요. 아니, 그 영상에서 형철이 표정을 보셨어요? 전 뒤에서 정말 봤거든요. 나 좀 짱하더라. 그래. 댓글도 많이 응원해줬는데요? 그 형철이 있을 때 형철이 성주한테 졌어요 이랬는데 형철이가 쿨한 척 예 제가 졌습니다. 표정은! 표정은! 아닌데! 굴진 스타일. 그래서 형철이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진짜 우승판도가 안개 속에 진짜 그래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대진을 한번 볼까요? 네. 대진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해명 좀 해주시죠. 뭐요? 저 방송 보니까 그 올라간 건 강성주라고 써놓고 줄은 이명철이 죄송합니다. 미리 만들어놨는데 미리 만들어놨구나. 아 근데 좀 고르게 올라왔어요. 원래 이게 유형이 다 있었잖아요. 그치. 축구 팬이랑 그리고 회사원 한 명이었잖아. 회사원 캐스터 이제 피용비제 고르게 그치. 올라간 느낌이 있거든요. 정배는 사실 이제 덕연이로 보이는데 또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치 네. 순서를 한번 볼까요? 오. 이거 끝나고 바로 결승전. 바로 이어가자. 바로 이어 좋아. 좋습니다. 플레이가 플레이스피드하게. 네. 자 우리 퀴즈쇼 왕중왕전. 4강이랑 결승전인데 오늘은 우리가 다 지금 키뮤어 입고 있습니다. 키뮤어. 예. 아 서로의 옷을 좀 평가를 해주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덕현이는 이 골든 바지가 참 잘 어울린다. 골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고리땡이라고 그랬죠. 예,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브랜따로에서 사셨던 골든 바지가 생각나는데 다른 브랜드 얘기하면 어떡해요. 어렸을 때 예, 예. 입어보고 싶은 골든 코듀로이. 예. 좋아요. 저도 한번 탐나는 바지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켓 자켓도 저도 하나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자켓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일상복으로 소화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가볍게 운동 나갈 때도 위에 딱 걸치고 그래. 좋거든요. 축구 같은 거 하러 왔는데 또 이제 쌀쌀해지는 계절이니까 이 니트색은 무피입니까? 이거는 키미어께서 키미어께서 네, 키미어 광고주께서 아주 좋아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극존 징크죠. 키미어께서 키미어께서 그래서 이게 딱 이게 또 레이어 돼가지고 베이브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수빈이가 입은 새 요것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에메랄드 그린 민트예요. 이런 큰 통에 뭐 이런 카고 스타일 훨씬 젊어 보이잖아. 근데 이런 거 입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입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미어 씨. 자 오늘 그러면 가장 중요한 4강 퀴즈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유형이 중요해. 나 한번 맞춰봐도 되나요? 네? 저 한번 맞춰봐도 되나요? 아, 유형을 보면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진짜 말이야. 그냥 얘 그냥 그 공사 그 주도자 보내줘. 맞네 오늘. 어? 그 결승전 퀴즈 유형은 제가 따로 준비해놨어. 아 달라요 상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사실 또 어려운 건가? 네 결승전 시작 전에 공개할 예정이고 4강전은 총 4개의 퀴즈를 준비했어. 그래서 1번에서 2번, 3번에서 4번, 5번에서 6번 마지막 하나 마지막 딱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아와 이거 어려워. 야 이거 선수 약하다.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렵다. 선수 이름 맞을까? 돈도 꽤 많아. 근데 돈을 저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게. 세리에는 말년에 좀 갔나 본데. 치리안미? 오! 중독! 오! 아, 잠깐만, 이게 한 명의 선수. 나 이거 한 명이 몰랐어. 난 네 명인 줄 알고. 나 네 명인 줄 알았어. 한 명의 선수구나. 난 네 명인 줄 알고. 나 각자인 줄 알고, 지금. 이게. 아, 그럼 악리지. 한 선수. 예? 예? 참고로 리그는 유럽 리그 5대 리그 한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유형. 아자르 아닌가? 아자르. 아자르는 진짜 이렇게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3, 4번은 얼굴 퀴즈가 되겠고요. 다음은 아, 야 이 수비
이거 수빈이 잘해. 아 근데 이거 수빈이 되게 잘해. 어떤 클럽인지 먼저 맞추는 거. 레알이네. 레알. 벨링엄. 그리고 이거 클럽팀 맞추는 거는 이제 저희 원래 하던 대로 골키퍼는 제공을 하려고. 오케이. 네. 이제 마지막. 마지막. 7번.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아. 대르. 안 돼. 페데리코 발베르데. 와. 준 형 맞추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방금 빅슈는 발베르데 맞췄어. 와 아, 진짜? 오. 다행이네. 오늘 아프셔도 되게 걸렸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가자. 이경기. 아. 제가 4강 경기하고 결승은 미추가. 네, 그렇죠. 네. 난 두 차 분과 올라와서 다행이라 생각해. 왜요? 여러 가지 이제 밸런스가 맞고 네임도 이렇게 올라와줘야지. 아, 메이저. 네. 네. 아니 또 비건 BJ 중에서는 제가 또 그렇지.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믹시 형도 잘하셔가지고 나 만났잖아. 조금만. 아 그러네. 환희 만났잖아. 아, 네. 저희끼리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네. 환희 만났잖아. 아 그 저희 반말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아, 둘이 말 놔. 아니 뭐 이름이 뭐야? 태연이야? 태연이야. 태연이야. 이거 듣다가 떠올리면 어떡해. 그 어떻게 보면 또 외부 출연진 중에 저 혼자 4강 뚫고 오신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네. 그 이거 100만원 타면 문상 5만원짜리 20개 사가지고 시청자 이벤트 한다고. 아 저는 사실 돈 별로 100만원 관심 없어요. 저 명예. 그치. 이 스타 여기 와서 다 닦았다라는 그 명예 하는 걸로 제가 왔고요. 이제 나머지 100만원 저 방송했어요. 아 시청자들이. 예. 아니 황덕현 닦을만 합니까? 해설위원인데. 여기만 닦으면 우승인데? 여기 난리야? 완전 성경의 수비라고요. 난 여기가 결승전이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POBG 대표권 게임 또 이제 뚜껑이 나와줬으니까 4강까지 올라왔으니까 좀 재밌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뚜껑님이 그 16강 때 개발했을 때 누구 발랐죠? 그때 뭐 기억도 안 나는 거니까 약간 좀 잔잔발이었지 않았어? 차별이 잘하시죠? 차별이 열심히 했으면 조금 저도 힘들었어요. 고대기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측전 4선승제. 그래서 먼저 외쳐서 바로 정답을 맞히는 게임이고 뭐 전에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편의분 다 똑같고요. 네네. 네, 1번 하나 둘 셋 정답 해리케인. 정답. 아 뒤에서 믹시 형 바로 알았는데. 믹시 형 알았어. 아 오케이 결승으로 모든 거 이게 냄새가 갔다 오는 거야. 오케이 좋아. 칠판 다 선이야. 냄새만 받고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2번 하나, 둘, 셋. 세리에 굉장히 적은 경기를 뛰었네요. 라리가 이게 나오면 금방 나오는데 아니면 진짜 못 때린다. 이게 딱 봤을 때 삘이 안 오면 좀 힘들어. 정답. 네. 어? 라다멜 팔카오. 땡. 아. 팔카오. 팔카오. 은퇴 선수고요. 참고로 이 선수 약간 피온에서도 잘 쓰는 것 같던데요. 맞나? 지금. 환희 형 네이버로 검색하는데요? 하하인 검색해봤는데 아닌데? 힌트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요? 아 뭐 받으시죠. 왜? 저도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남아공 월드컵에서 정답 하메스 로드리게스. 땡. 아니야? 어? 하메스는 브라질 월드컵이죠. 아 맞네. 네. 남아공? 남아공 2010년? 어 그때 좀 날렸던 선수였는데 남아공? 아! 포코. 네. 랜덤 노노바? 땡. 아 내가 보고 있었다. 야, 지금 한 명 가는 거 같아. 그래. 정답. 네. 디에고 포르란. 아 정답. 아 포르란이 자블란이. 포르란이 맞다니. 자블란이 맞다. 프리미어리그 메뉴 쓸 때는 허공란이었어. 뽀롱란. 아 그래 허공란. 아 와 그러네요. 아 공작도 못했어. 기한 아사. 네 이제도 기한이야. 아사모 기한. 아사모 기한. 두개 다 맞히겠다. 두개다 맞혀야 돼. 그 이제 화이팅. 얼굴이거든요. 여기서 가져와야지. 가져와야죠. 이제. 맞습니다. 하나 둘 셋. 포커! 네. 어? 파비뇨! 정답! 오! 진짜 성준인 줄 알았어. 그걸로 웃기지 마. 성준. 정현이 형은 혹시 알았네? 아, 좀 너무 애매해가지고 원래 저런 선수가 있나 싶었어요. 아, 호나우도도 잘 봤어.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런 느낌. 4번. 하나, 둘, 셋. 아, 저기다. 파브레가스. 정답! 아, 알았어. 파브레가스. 파브레가스. 네. 와. 오 이제 저 한 문제 남았나요? 아 이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어 지금 대위기거든요 지금 꾹꾹.
다 맞추면 돼. 5, 6, 7 다 가야 돼. 네. 딱일 것인지. 이거 사실. 아, 이거 국적은 하, 이것도 피운인데. 하나, 둘, 셋. 뚜껑. 아, 라스르.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야, 나 아릴라 생각하고 있어. 아릴라. 나 아릴라 생각하고 있어. 나도 아릴라. 오케이. 6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야, 저기 걘데. 미국? 미국 풀백? 미국 노? 풀식 어제 잘 못했습니다. 아, 제 정답. 아약스? 백. 후코. PSV.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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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것도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3대3이지? 어. 그래. 왔다! 오! 오! 왔어! 오, 잠깐만. 그래, 그래. 저기 내가 데스트를 알고 있었거든. 아, 나 그래. 데스트가 어디지를 생각하고 있었어. 3대3이야. 저 아까 이러면. 오, 잠깐만. 대역수도 나옵니다. 라스트가 뭐였지? 라스트가 이름을 읽고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해봐. 플레임 플레임. 이거 덕현이 플레임 덕현이 강한데. 마지막. 후쿠 형. 7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라이. 아. 마이너스 없습니까 이거? 너무 오버하는데. 에브라. 자, 이 한 문제 50만 원을 확보하냐. 아, 이거 야 모르겠어. 모르시면 한문 하나씩 까드립니다. 아, 그래요? 어, 근데 이거 마지막 7번 좀 어렵다. 우리 뒤에도 아무도 몰라요. 어, 하나 까는 거 어때요? 어, 까시죠. 네. 맨 앞 글자 알려줄게요. 네. 하. 후코. 하마. 하미에르. 맞아. 마스자라노. 오케이. 와. 와! 이거. 와! 와! 와, 아, 그러네. 마스터라고 했어. 저는 이제 결승 올려놨어. 아, 잠깐만. 진짜. 인정합니다. 올려놨다. 오케이. 괜히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아, 아닙니다. 괜히 이제 피파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 시간 아닙니다. 아, 미리 보는 결승전이었어요. 우승하세요. 아니, 이게 저희 상황이 있어요. 저게 아니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와, 붙자 붙고 결승. 근데 또 송지영은 저번에 두 번의 맞대결에서 2대1로 지고 있다가 다 역전했더라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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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명철을 잡았잖아. 형철이 잡은 걸로만 해도 저는 이 퀴즈쇼에서 분량 다 뽑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사실 우승까지 바라진 않아요. 왜냐면 항상 이변을 일으켰던 팀들, 98 프랑스 월드컵의 크로아티아, 2002년 월드컵의 대한민국, 또 4강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나의 몫은 여기까지다 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화이팅! 보통 모로코를 얘기하잖아요. 왜 너무 옛날 얘기하는 20년 더 된 얘기잖아요. 또 수빈이 형은 또 네. 이번 퀴즈쇼 최대 다크호스를 만났잖아요. 사실 저는 형철이 아니면 덕현이 생각했는데 둘 다 없어서 이 정도면 한번 욕심 내볼 만하다. 네. 네, 왜냐면 수빈이 말이 맞는 게 이게 토너먼트의 매력이야. 맞아. 그러니까 누가 우승 후보를 그러니까 손과 뒤끝 치시다가 발부 잡아야 돼. 그러니까 아니, 맞지? 이게 16강에서 탈락하는 게 손과 뒤끝. 토너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뒤걸음질을 친 거고. 네. 네. 손을 잡은 건데. 네. 자, 1번 가겠습니다. 네. 어, 네. 스탯으로 선수 맞추기. 하나, 둘, 셋.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돈 많고 스탯이 좋은데? 그러니까 빅리그에서 이 두 개만 뛴 거고 나는 뭐 중소리그도 뛸 수도 있었다는 그쵸, 얘기예요? 예. 처음이 프리미어리그예요? 그 이거는 경기수를 많이 뛴 순으로 제가 고치했습니다. 아. 그니까 저게 이적한 순서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예. 이겨졌어요? 아, 순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 프리미어 리그 뛰다가 세리에 간 선수 생각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 좀 해주시겠어요? 힌트 하나 드리면 아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친구구나. 나왔다. 아 이게 도움이 이렇게 많나? 정답. 네. 루카쿠? 땡. 와 어이구 그건 아니지. 아 16강 따리가 핸드 받을까요? 아, 핸드 받으시죠. 예. 빨리 받읍시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했었죠. 다 준 거 아니야? 진짜 다 줬다. 아 정답. 살라. 정답. 아 살라. 살라 AS 로마 세리에. 오 아닌데. 아니 살라를 아는 게 되게 얼마거든요. 2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아! 정답! 어? 박주영! 정답! 와! 아, 빨리 받으니까! 와, 박주영! 너
전혀 몰랐어. 근데 수빈이 형이 또 얼굴에 약하거든요. 맞아. 모릅니다 이거.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어. 아 정답! 나 이건 알겠다. 아. 올리비에 지루.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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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좋아. 나 같이 공개했거든. 네. 야, 아, 어제 공개 도움 됐다. 마틴 아담인 줄 알았는데. 야, 마틴 아담. 마틴 아담 맞네. 마틴 아담 어제 보고 왔거든. 어, 그, 아니, 마틴 아담은 그냥 저 얼굴. 그래. 비슷하다, 마틴 아담. 아, 근데 머리 스타일이 마틴 아담이 아니야. 야, 지루도 자, 저기 살찌면 다 먹네. 야, 이 목구비가 다 죽는다? 어. 자, 4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너무 멀어 나왔다. 영국 네. 아주머니 아니세요? 피치앤칩스 주실 것 같은데? 영국 아주머니. 이게 한 물도 안 나온다. 그래, 안 이런 게 그래. 아, 아, 저 맞춰도 어, 되나요? 네. 눈 보니까 알겠다. 어. 외대고래.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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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하니까 보인다. 어, 그 진짜 씨. 너 아줌마였어? 아니, 외대고래도 잘생기지 않았어? 잘생겼지. 와, 이렇게 되네. 3대 1이야, 이러면? 그쵸, 예. 3대 1이다. 근데 이제 이제 시작이거든. 정주 형은 또 여자. 네, 이제 시작이 이제 시작이야. 영수 안전한 남자. 안전한 남자. 세이브를 잘하기 때문에. 네. 적 보고 플럼 맞추. 아 오케이. 하나. 이거 순이 잘. 셋. 와. 아 이거 그거네. 어. 정답. 아. 어. 어. 누가 빨랐어요? 정주 형이 빨랐어요. 정주 형이 맞아. 포항스틸러스. 정답. 아. 그랜트. 아. 그랜트 때문에 안 됐어. 자, 성대 2. 아직 모르는데. 이, 이거 맞히면 진짜 안개 속으로 빠지는 거. 그치. 어, 자, 6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 오! 아, 나 왜 정답을 맞춰야죠? 아! 어, 설마? 어, 가나? 3, 2, 아이. 1, 아이. 아, 땡. 정답! 끝!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 좋았어! 야, 이 정도 강성수 선전했다! 아, 좋았다! 좋았다! 마지막 하나 풀어볼까요? 네. 네. 정답! 로메론 대 아펠 이름이 몰라요. 크로아티아 로메로. 안드레 아펠. 피를 피를 어려워. 어렵다. 피를 어렵다. 엔기 선수 선수가 순하게 생각이 안 나네. 아, 동시에 결승 시켰어. 아, 맞아. 수빈이 너 우승할 것 같아. (웃음) 지금 그 김한 공로상 몇 퍼센트인가요? 아 지금 점점 확률이 내려가고 사실 제가 지금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 지금 좀, 봤을 때 이게 누적치란 게 있긴 있는데 네, 근데 이거 오늘 편집본 보고 주시죠 이거 오늘 바로 주지 말고 제가 볼 때 편집본 보고 줘야 돼요 그만 형 잘 못 짤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이너스 되니 맥주들이 좀 많았어요 어, 맞아. 사실 지난주에 중수한테 끝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중수야 재밌는 것만 내보내줘 좋습니다 그러면 결승전 아 문제 유형이요? 유형이요? 한번 볼까요? 제발. 아, 아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스무고개 같은 거야. 네, 스무고개. 아, 스무고개 스타일. 나 이거 알겠다. 이강인이거. 이강인. 어, 맞습니다. 아, 베리고 맞췄어. 네. 이거는 원래 저희가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점수별로 나누는데 오늘은 먼저 외치어서 맞히면 됩니다. 그렇죠. 차등 배분은 없고. 네. 아. 또 믹시 형은 우리 거 퀸숏 되게 많이 봐요. 네. 우리 거 네, 컨텐츠 많이 3단계까지 봤어. 있는 거죠? 4단계, 4단계. 4단계? 네. 그래서 똑같이 7전4선제고 각 단계마다 서로 한 번씩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틀리시면 다음 단계 넘는 거 이런 식으로. 아, 이 문제만 7문제 있는 거예요? 네네네. 와! 와 진짜? 와! 진짜 추천하는 게 빡세다. 근데 믹시 형도 축구 많이 봐서 몰라. 그래. 서로 지지 발언 해도 됩니까? 우승 좀. 너 누가 우승할 것 같아? 저는 믹슈. 오! 차이가 졌으니까. 차이가 졌으니까. 아, 우승자한테 명예를. 나를 잡은 사람이 우승한다. 아, 그치, 그럼 좋지. 뭐 지지발언 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서 뭐 대단한 발언을 하지. 저도 공로사 관련해서 지지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아, 어, 예. 네. 아, 환희 형보다 초면이 난 것 같아. 아니, 하나 그러지 마. 난 수빈이야. 아, 잠깐만. 수빈이 뭐야. 수빈이 그러지 마. 아니, 아니야. 김원 화이팅! 김원 힘내! 그 뽀꾸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앞에 저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여기서 져야 제가 또 빚이 날 텐데. 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수빈이를 지지해. 사실 아, 4강까지 내가 올려놨는데 얘가 떨어져 욕받이가. 아, 그랬을까 올려놨는데. 그리고 어차피 채팅 뭐 10장만 사면 된다. 그렇지. 아, 네, 10장만 하면 된다. 아, 근데 믹스 믹슈가 믹스야 뭐야? 믹슈가 그래서 왜요? 믹스 믹슈가 우승해도 진짜 이변입니다. 그렇죠. 그림이 좋아. 그래.
아니 둘이 어떤 사람이 우승해도 괜찮아요. 그 수빈이 퀴즈쇼 최근에 완전 쭉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야. 고민하고 있다 지금 뭐 5번째 5번째 나 가만 안 돼. 아니야 이제부터 멘탈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 멘탈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 마이너스 왔어. 야 조용히 해 이제 형. 자 1번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정답! 오! 미시 형이 좀 빨랐어. 아니 이건 거의 동시 아니야? 아 이거 가위바위보 합시다.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아 주먹이네. 이강인 땡. 어? 그렇게 빠르지 않죠. 그렇게 빠르지 않죠. 어? 어 나도 이강인이었거든? 그럼 하나 저 대답해야 되잖아요. 네. 나라면 이 선수 얘기한다. 나도. 나도.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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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딱 그 선수 얘기할 것 같아. 나는 그 선수. 어 그래 그 선수. 너도 그 선수구나. 다 똑같아요? 나? 어 나 난. 난 그 선수야. 난 이 선수. 아 요 정도까지. 이 한 번? 이거 혹시 얘기했었던 선수 중에 우리 이한복 있나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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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않았어. 나 솔직히 하게 정답 나오면 얘기해 봅시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비양기 가겠습니다. 그렇지. 정답. 아 그래 딱이네 그러면. 이승우. 왜? 이승우. 아 1번이 미래였구나. 현재죠 현재. 이승우는 현재죠. 한국 축구 현재. 현재. 그리고 이승우는 국내스티잖아요. 그치. 네. 정답. 정우영. 땡. 아, 내가 이승우 선수 안 나왔어요. 내가 생각보다 이거 어렵죠 지금. 어? 되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바로 얘기할 법해 우리. 아 맞아 맞아. 3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도 모르는데. 어. 아, 그래. 어. 나는 바로 그 선수 생각했단 말이야. 아 그렇네. 어, 그렇다. 아, 그러니까. 아, 맞네. 아 이거 근데 현재인데 이 선수는 조규성? 땡. 아.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네. 양현준. 땡. 어, 아, 근데 적극이야. 적극 괜찮았는데. 저 4단계까지 갔습니다. 4단계. 다음에 끝난다. 다음에 끝난다. 어, 이거 끝난다. 4단계. 하나, 둘, 셋. 어, 맞네. 맞잖아. 맞네. 정답. 네. 어, 보자마자. 아, 대준호. 아, 그래. 4단계야. 대준호였어. 나도 종윤이하고 나만 1단계에서 배준호. 나 홍현상인 줄 알았어. 나도 홍현석인 줄 알았어. 홍과 배준호를 낼 것 같잖아. 그래 느낌이 어려워. 너무 어렵다 이거. 이게 사실 힌트 아닌 힌트를 드리면 그것도 요즘에 그래도 뭔가 이슈가 있는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되게 잘한데 스토크시티에서. 다 나온 건 아닌데 예. 혼자 뭐 공찬다는데? 어,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혼자 혼자 그 정도예요? 어, 혼자 뭐 공찬데? 예. 지금 기만 한마디도 안 했어. 야 이거 봐 벌써 이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웃기다고. 자 자세도 웃기잖아. 어. 자 2번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아 근데 뭐 이런 선수 한 둘이 아니라. 중에 많죠. 이것도 하나 질러야 돼. 아, 정답. 오. 정답.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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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이세도. 아 땡. 아 안토니. 땡. 자 2단계 갑니다. 예. 하나 둘. 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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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오거든요 이거. 바로 나왔어 원래 바로 나와요 네. 이거 빠르다 빠르다 저 아 이거 시청자분들 벌써 네 이거 나왔어 네. 정답 네. 무드리 정답 아 2대0 지금 뭐라 아. 너 오늘 감 죽었다 벌써 채팅창이 떠오르나 토요일날 죽었다 토요일 아 채팅창 아 시청자분들의 문상이 날아가네. 그러니까 바통 나는데. 파란 유니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아 이게 쳐놓은 거. 파란 선수들이 많으니까. 파란 그래. 유니폼 많이. 이거 나왔으면 맞췄어. 맞췄을 건데. 거짓말인 것 같은데. 하나 이 정도로 말 안 하면 과한 거야 이게. 아니 이것도 과해. 아, 이것도 중간 중간이 없어. 또 완전 뺏겼어. 어 이거 중간이 없어. 아 기세 넘어갔네. 아 기세 넘어갔어 지금. 아니 사람이 오늘 안 나오는 게 나아. 야. 그럼 사람들이 그리워하거든. 기분이 안 나와요. 자 이거 여기서 만약에 수빈이 형이 이기면 진짜 이거 기운다. 너무 기운다. 완전 끝나겠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이거 이건 모른다. 이건 모르지. 이거는 이게 진짜 선수가 한 번 실패가 들어가 있어. 찍기거 약간 찍기거든. 네, 시원하게 한번 번씩 정답. 네. 메시. 땡. 정답. 카카. 땡. 오 좋은 접근. 자 2단계 가겠습니다. 정답. 호날두. 땡. 정답. 호나우두. 땡. 오. 오? 아. 아, 일단 3단계 아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맞지, 나가는 거지. 아니, 아닌 것 같아. 아, 일단 3단계 보고 알려줘. 3단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정답. 네. 카나바로. 땡. 어? 오. 기본 대답 카나바로였습니다. 네. 정답. 모드리치. 땡. 아, 와 아니야. 병원이 비슷하고. 병원. 4단계까지 갑니다. 병원. 자. 아는 사람 없습니까 지금 뒤에? 모르겠어요. 아 그래? 나도 처음에 모드리치 생각했어. 나도 모드리치. 응. 모드리치는 병원이 없잖아. 뭐 있긴 있겠지만 유명하진 않지. 4단계는 비교적 그래도 결정적인 게 나오겠지. 예. 하나, 둘, 셋. 정답. 어? 아니네. 오한. 정답. 아, 아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 아, 오한. 아, 그것도 명언이구나. 명언이면 나 멋있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멋있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명언이지. 명언이 논란이 약간 있는. 명언이자 망언. 어, 웃길 수 없으면 가만히 있어봐. 어, 명언이다. 이거 명언이다. 오늘 출제 입장에서 손주를 공로상 줘야 된다. 지금 지금 이 사람들 이 새끼들이 나를 이용해서 공로상을 먹으려고 지금 다 나만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주와 강성주. 아, 그렇지 않습니다. 흐름이 너 지금 화장 안 좋아.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공로상이 무슨 그거보다 더 커세요. 더 커봐요 저게. 2대1. 자, 4번 거 있습니다. 4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원점으로 승부초입니까? 네. 정답. 아 너무 쉽게 말고 그럼 캔벨? 땡. 아 오늘 괜찮았어. 오 나 못 잡았어. 좋은 접근이야. 모드리치. 땡. 어. 2단계 갑니다. 아 정답. 바로 하나. 어? 수빈. 해리케인. 땡. 뭐야. 정답. 쉐리거? 땡. 아 이거 누군지 알겠어? 누군지 알겠어? 자. 지금 성주가 누군가 얘기했는데 가능성이 있어. 아 그래요? 어. 나는 내가 말한 게 정답이라고. 맞아. 네. 이게 눈치가 있으면 이미 맞췄을 수도 있어요. 네. 아, 정답이 어떤 뜻이야? 설마. 하나, 둘, 셋. 바로 정답. 클린스만.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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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슈. 아~ 아~ 요즘 이슈. 나는 베르바토. 그리고 욕을 많이 먹어. 아 그럼 이제 이 다음 문제에서 끝날 수도 있죠? 어 그쵸 예. 그럼 태현이가 전형적으로 원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예. 안 돼 안 돼. 마지막 또 뒤집이 있어. 아 그래요? 어, 아, 그가 얘기하면 또 뒤집어. 예. 예. 5번 거 있습니다. 야 일단 질러 가야 되는 거. 예. 정답. 들어오고봐. 땡. 왜 질러? 들어오고봐. 들어오고봐. 옛날에 들어오고봐였어. 요즘에 이슈가 없어. 형 들어오고봐. 정답. 오바메야. 땡. 2단계 갑니다. 정답. 마네? 땡. 어우, 나도 좀 줄 수 있냐. 정답. 살라. 땡. 3단계 갑니다. 뒤에선 보여. 내 뒤에선 보여. 하나, 둘, 셋. 뭐? 정답. 씨. 아이고.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아. 왜냐면 이 선수가 피어냈어도 많이 써요. 어? 사무엘의 아. 두구야. 아. 맞히게 맞았어. 아~ 자 김수비 우승. 야 우승이다. 와 김수비 진짜. 와 대박이. 야 진짜 김수비 우승 강성주의 힘이 컸다. 와 형철이야. 그래. 형철이야. 아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아 좋아. 역시 역학이는데. 자 그럼 이제 시상식을 할 건데 공로상을 이제 발표. 아 지금 발표? 오늘 잘했어. 그 오늘 활약 딱 봤을 때 주원 형이랑 이제 성주 형이 발짝 치고 올라온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이 퀴즈쇼 최초 2패 탈락이라는 그 타이틀과 어떤 대회 이슈를 많이 만들어낸 그래도 환희 형이 공로상을 받는 게 어우 쫓아다니고 오! 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뒷심이 좀 부족했지만 네. 이거 딱 할 때 뒤에 그 제 활약상 나가죠? 영상으로. 그건 안 나갑니다. 아까 안 나가요. 그럼 좀 떨어지는데 임팩트가 떨어지는데 오늘. 아 어쨌든 감사하고 네. 또 오늘 감사합니다. 아 끝인가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동료사! 야 동료사! 야 동료사! 야 역시! 역시 동료사입니다! 야 역시! 역시 공로상 기반!
아, 이 정도면 공로상 받아. 사형이죠. 사형이세요. 한이가 한 개 있는데. 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준우승 두치아 뿌꾸님 앞으로. 다시 나가시죠. 네, 그래서 또. 결승에서 아쉽게 떨어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아, 일단 그래도 뭐. 그 피파 온라인 DJ로서 주알못이지만 네. 얼굴은 다 알고 있다 정도로 또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승전은 믹슈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우승은 믹슈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는 올려놨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믹슈도 한마디 해주세요. 자, 이거 공개되는 날이 토요일인데 생일이에요. 아, 맞다. 생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생일이에요. 여러분들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승은 야! 트로피와 함께 승리입니다. 트로피 트로피! 어, 트로피다! 어, 트로피도 있었어? 야! 비싸게 제작한 거거든요. 어, 무거운데 진짜로? 아, 네. 아, 무거워! 좀 맞아. 어, 어, 좀 되겠다 굵직해. 이거. 굵직해! 네, 어. 와, 무겁다! 자, 예! 한마디 해주세요. 그, 사실 뭐 이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두 명한테 고맙습니다. 결승전에 믹슈 형을 출전시킨 쿠쿠 형의 결정. 그리고 성주 형이 형철이를 꺾어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왜 무거워요? 아, 무거워. 집에 진열해도 얼마나 진짜. 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근데 이게 비싼 거예요. 공로상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환희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계속 주목이 돼. 저 새끼 뭐 할까? 이번에는 멀어뜨리지. 그러니까. 4주 동안 대장정이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키 키워 고마워요. 키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